자, 시작하겠습니다. Alarm clock. Alarm clock. Alarm clock. 그럼 alarm은 뭘 것 같아요? 알람 뭘 것 같아요? 알람인데 경고하다겠죠. 알람 뜻 알려드렸습니다. 네.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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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보통 멋지십니다. 아, 네. 예, 멋지시에요. 어떤 시 되고 싶으면 usual 해서 끝에 ly를 떼야 됩니다. 아, 네.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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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있어요. 당연히 셀 수 있어야죠. Find. Find.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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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일까요? 어찌 시? 어찌. 어찌 좋아하지 않는다? 어찌 좋아하지 않는다? 절대로. 전혀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찌십니다. 네. 아까 전에 어찌씨 하나 또 만났었는데 뭐 만났었지? Usually. 그렇죠. Usually. Stop. Stop. late for loud 라우드가 큰 소리의 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어떤 시? 큰 소리로 란 뜻일 땐 어찌 시? 보통은 어떤 시에 ly 붙여야 어찌 시 된다고 전에 알려준 적 있죠? 네. 그때는 어떤 시 어찌 시 뜻을 모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어찌 소리 지른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라는 뜻일 때는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 시겠죠. Late. Late. Late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죠. 늦은 늦게. 늦은이란 뜻일 땐 무슨 시죠? 어떤 시? 늦게란 뜻일 땐 어찌 시? 얘도 보통은 무슨 시에 뭐 붙여서 무슨 시 만든다고요? ly에 붙여서 어찌 시? 무슨 시에 ly 붙입니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하다 시에. 하다 시에 ly를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 어떤 시에 ly를 붙이면 하다시에 ly 붙이면 고에다 ly 붙이면 골리고 그건 어찌 시가 되는 건가요?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 그게 보통인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네. 얘가 특이한 거라고요. 이처럼 ly 붙이지 않고 어떤 시 어찌 시 뜻 다 가지고 있는 애 late 말고 또 만나본 것 같은데요? 또 누가 있었죠? 라우드가 있었죠. 아, 라우드. 라우드 어떤 소리가 큰 어찌 큰 소리로 make a loud noise 여기서 라우드는 그럼 무슨 시죠? 큰 소리로 그럼 무슨 시죠?
큰 소리로. 그래서 무슨 시냐고요, 라우드가. 어찌 시? 노이즈의 뜻은 뭐죠? 노이즈의 뜻은 소음입니다. 메이크 만든다. 어떤 소음을? 소리가 큰 소음을 만든다. 그럼 라우드는 당연히 노이즈를 꾸며주는 어떤 시겠네요. 메이크 어 빅 케이크가 뭐예요? 빅 큰 케이크를 만든다. 빅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케이크? 큰 케이크. 어떤 노이즈? 큰 노이즈. 노이즈가 이름 시니까, 것이니까, 어떤 것을 만든다. 당연히 이거 어떻게 어찌 시입니까? Make a loud noise. 어떤 소리를 만든다? Loud한 노이즈를 만든다.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우리말 뜻은 그래,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하지만 라우드는 여기서 노이즈라는 노이즈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면 어떤 것이죠? 네. 어떤 것? 라우드한 노이즈. 어떤 케이크? 빅 케이크. 빅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라우드가 하고 있으니까 빅이 어떤 시고 라우드도 어떤 시겠죠? Sometimes. 오케이. S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무슨 시죠? 어찌시? 어찌시죠? 어? 어찌시? 몇 개 만나본 것 같은데? Usually? Usually 어찌? 보통은? 절대로 오모하지 않는? Never 어찌시? 웨이크업. Even. 무슨 시죠? 어떤 시? 심지어. 난 심지어는 곤충도 먹을 수 있어. 어찌시죠? 아. 어찌 먹을 수 있다고? 곤충. 응?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요? 아. 심지어. 어찌 먹을 수 있다고요? 심지어.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먹을 수 있다. 뭔가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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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찌시? 어찌시죠. 어? 어찌시? 그동안 만나던 것들? Usually. Usually. Never. Never. Sometimes. Sometimes. 그리고 always. 지금 보이는 always. Always. 지금 방금 얘기했던 녀석들 그 외에도 뭐 loud도 있었는데 late도 있었는데 걔들은 지금 설명할 때 끼우지 않을 거고요. Sometimes, never, always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never 이런 애들은 빈도를 나타내는 어찌십니다. Need. Need가 필요하다란 뜻일 때 무슨 시? 하다시. 필요, 요구란 뜻이든? 이름 시. 오케이. 다음? Here. 여기에 라는 뜻의 단어 소리가 어떻게 나죠? Here. 스펠링은 어떻게 해줘? Here. 여기에 스펠링을 몰라요? 저기에는 소리가 뭐가 뭐죠? 저기에 간다. 거기에 간다. There. 여기에는 뭐
here. Here. 아. 됐습니까? 네. 독감은 다 나왔니? 아니요. 아, here. 옮기진 않는데 아직 조금 휴증 같은 거 있어. 뭐 맨날 코로나 세 번 걸리고. 어? 뭐 유행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한 번씩 다 맛을 보는. 아, 대단하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걸리니까. 뭐 다음부터 안 걸리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코로나 세 번 걸려 놓고는. 계속해서. Get out of. Get out of. Get out of. 아닌데? 아, turn off. 이게 무슨 get out of입니까? Turn off지. Turn off. Get out of. Get out of. Get out of. All around the room. All around the room. All around the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 무슨 시 덩어리죠? 어찌 시? 어찌 시? 뭐가 어찌 시죠? 어찌 시 하는 일 세 가지, 그 다음에 뭐가 어찌 시인지 설명드린 적 있죠?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다? When, where, how, why?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다? 무엇? 또 누구? 후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 시. Will. Will. 무슨 시죠? 양념 시. 양념 시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지난 챕터에서 다뤘고요.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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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의 뜻을 쓰라고 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시험지에. Noise. Noise.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씨. 오케이,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어요. 오케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아까 만나본 적 있는데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가 뭐였죠? Make a loud noise. 그럼 당연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이즈는 셀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응? 얘 무슨 시인데? 이름시. 이름시를 문장이나 어떤 표현에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어? 응? 어? 이름시를 문장 속에 써야 할 때 우리말과 달리 영어 문장에서 이름시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름시라고 했어요. 이름시. 물 마시다. Drink water. 햄버거 먹다. Eat hamburger. 이거 햄버거. 물 마시다. Drink water. 햄버거 먹다. Eat a hamburger. 네. 여기에 와서 뭐하고 뭐하고 무슨 시예요? 이 두 표현에서. 그 eat a hamburger는 살 수 있고. 여기에서 water하고 햄버거가 둘 다 무슨 시예요? 아, 이름 시. 그래서 영어에서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다씨랑 같이 쓸. 하다씨랑 같이 쓸 때? 꺼져 안 보이는? 뭐예요?
짜증난 게 아니고요. 접속이 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봐요. 읽고 뜻. Water is very important. A hamburger is delicious.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매우 important 뜻 모르나요? 중요한인데요. 물은 매우 중요하다. 햄버거는 맛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두 문장 표현에서 뭐하고 뭐가 무슨 씬데 그 important랑 delicious는 지금 뭐 물론 그래 important하고 delicious는 어떤 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두 개 하다가 네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뭐 하다 씨랑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햄버거 하고 워터 계속 등장시키고 있어 그래. 네. 그래서 뭐하고 뭐는 무슨 씨인데 워럴이라 햄버거는 이름 씨인데 어 근데 뭐 비동사랑 같이 있어 비동사랑 같이 있습니다 At zero degree 하면 영도씨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얘는 이미 몇 번 봤습니다. Freeze, 얼다. Water freezes at zero degree 하면 뭔 뜻이겠어요? 물은 영도씨에서 온다. 보세요. A hamburger got popular. Got popular in 1918 in Korea. 뭔 소리일까요? 햄버거가 1980년도에 한국에서 popular 뜻 몰라요? 인기 있는 뭐뭐배 지나간다는 이렇게 다 모르고 있으면 좋았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뭔 소리일까요 이거? 햄버거는 1980년 1980년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인기 있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또 두 문장 나왔어요. Water 이런 햄버거. 뭐랑 뭐는 무슨 신데 어디에 쓸 때 뭐 해야 된다. 워러랑 햄버거는 둘 다 무슨 신데 이름씨. 이름씨인데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우리말과 달리 셀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노이즈는 셀 수 있다. 있으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라는 표현은 make a loud noise. 오케이. 참 again 무슨 시죠? 어찌 시? 슬리피 헤드 무슨 시죠? 어떤 시? 뜻이 뭐니까? 잠꾸러기 그니까 어떤 시겠죠? 읽고 뜻? He is a sleepyhead. 그는 잠꾸러기다. Sleepyhead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이게 무슨 재주로 어떤 시가 됩니까? 잠꾸러기인데 In the morning. 아니 시구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무슨 시에 이거? In the morning. 어찌 시? 왜요? In the morning이 언제니까? Okay. Until. 자 여기 앞에 전하고 접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접속사. 어.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또 전치사. 전치사로도 쓰인다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자, 맞든 틀리든 문장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I 9 o'clock until here wait 이름 돼요. 그냥 한글 써있는 순서대로 영어도 막 놔두면 그게 문장이 영어 문장이 된다고 여태까지 구경하셨습니까? 어? 얘를 여섯, 이 우리말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나서 영어 표현할 땐 누가다를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다를 만들면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이거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영어를 쭉 쓰면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영어 문장이 됩니까? 여태까지 문장이 그랬어요? 아니요. 비동사. 왜 뜻이 뭐예요? 기다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이 문장 끊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9시까지 여기에서
기다릴 것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언제, 어디,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덩어리. 그럼 여기서 영어 문장 표현에서 뭐가 붙어 있어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 붙어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야지 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양념씨. 그래, 양념씨. Will. 그래. I will wait. Where? Here. Mine. 네가 전치사라며. Until. 어? 전치사라며. 네. 전치사 할 때 전자 너 한자 좀 공부했다며. 전치사 할 때 전자가 무슨 전자야? 앞자. 어, 앞전자가 무슨 뜻인데? 아, 전자. 어? 앞에. 어, 앞에 쓴단 말이잖아, 앞에. 네. 응? 어? 아, until 9 o'clock. 난 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here. Until you come. 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here until you come. 난 9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here until 9 o'clock. 여기에 이 until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여기에 until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왜? until 뜻이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그게 접속사인 이유예요? 그 누가 다를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여기 누가 다 어느 길 따라간 거 하나 보이고 어느 길 따라간 거 하나 보입니까? 그 양념씨를 따라간 거랑 아니 하다씨를 따라간 거. 하다씨라고만 하면 안 된다 했는데요. 하다시 뭘 따라갔어요? 두를 따라갔어요? 더들을 따라갔어요? 디들을 따라갔어요? 하다시 두를 따라갔.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겠죠. 네. Okay. Move. Okay, 수고했습니다. 틀린 거 고쳐서 수습하시기 바랍니다.